오늘 할 게임 헤이즈피스라는 게임이고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뭐냐? 제가 지금 싱크대라고 고급인데 돌려보겠습니다. 스타터 배우 인간. 야, 어떤 게임이지? 나 까먹었어. 참 아이도 부족. 아, 이런 거 필요 없어. 엘프, 일반은 필요 없다. 일단은, 희귀까지 한번 해봅시다. 악마 아님 천사의 용. 저런 거라도 좀 뽑아야 될 것 같은데. 오! 천상의 드래곤. 희귀 나왔습니다. 얘로 갈게요. 나쁘지 않대. 어, 뭐야, 이거. 내가 한 적이 있네. 뭐지? 내가 이런 게임을 한 적이 있던가? 까먹었어. 이거 나 왜 이상한 걸 끼고 있어? 일단은, 코드가 있거든요. 코드를 일단 써볼게요. 그룹에 가입하면은 저거를 쓸 수가 있다고 하고요. 뭐야? 이렇게 하면은 잼하고 스텔 리파운드하고 여러 가지 것들을 획득할 수가 있습니다. 됐다. 그러면 됐습니다. 게임하고 뭐 여러가지 스핀 그런 것도 획득했고요. 네. 환불권이 이제 다섯 개가 생긴 거죠. 이지금 뭐 이거는 파티 맵도 되게 뭐가 많이 있네. 암호 썼고, 이거는 크루. 이거는 거래 같고. 이거는 타임. 시간마다 얻을 수 있는 거고, 트랙. 해봅시다. 자, 지금. 있으니까, 이렇게 해봅시다. 컨트롤을 띌 수가 있고. 지금 캐스트를 여기서 받았는데, 밴디 보스를 잡으라고 하거든요? 걔가 누구죠? 걔 어딨어? 아, 카타나 사는 곳인가 보다, 여기는. 더 포르지. 개장간이네요? 레전더의 아이템을 만들어준다는데 좀 그런 것 같고. 농장이 있네요? 이게 봅시다. 수락. 아, 농사하는 거구나. 두 개. 세 개. 네 개. 되게 많이 가져가네. 자, 다섯 개 이제 다 얻었으니까 가서 돌려줍시다. 아, 내려놓으면 이제 얻었다. 오케이, 아, 이제 퀘스트가 뜨네, 이거를 하면은. 나침반에 따라서. 25레. 수락. 아, 근데 이렇게 하면은 안 보이는데? 자, 108원. 바람 슬래시. 아우. 아, 왜 내가 맞아? 오, 느낌 있어. 야, 예전에는 했던 것 같은 느낌이 있거든? 훨씬 낫다. 아파요. 날아가. 새로운 섬을 탐험할 수 있다고 하네요. 봅시다.
새로운 섬이 어디지? 뭔가. 이제 봅자. 보트 상의. 무료. 돛담배. 돛담배 정도는 사야죠. 자, 지금 우리가 가야 되는 곳이 어디니? 임무 제공자. 아, 저기로 가라. 가봅시다. 아, 근데 배가 귀엽긴 하다. 아, 나오네. 이렇게 화살표. 다음 거기가 여긴가? 한번 봅시다. 지금 1레벨에서 요렇게 해야 직진을 해야 40레벨로 갈 수 있어요. 이게 무슨 피라미드 같은 게 있는데 피라미드 한번 봅시다. 피라미드는 160레벨 쪽인데 잠깐만. 피라미드 맞는 것 같지? 그러면 저 직진하면 그냥 바로 가는 거네. 여기서 상품을 이제 이동해봅시다. 누구한테 줘야 되는 거지? 일단 돈 먼저 가보죠. 여깄다. 받는 사람 줬고, 그러면은 돈을 또 획득할 수가 있네요. 오케이, 좋아요. 준비 완료. 얘도 먹어주고. 아직은 열매가 없으니까 좀 그렇네요. 지금 퀘스트가 지금 주죠. 그래. 그러면 이제 바뀌었을걸? 다음 스택 같은 경우에는 검을 해야 될 것 같긴 한데 일단 상황을 지켜봅시다. 오, 한국인이 꽤 많다. 자, 왔으니까 여기 뭐가 있는지 좀 살펴봅시다. 퀘스트 찍는 곳이 있고. 아, 여기 있다. 수락. 자, 이러면 여기서 이제 스폰 될 것 같고. 뭔가 이게 단가? 이렇게 얘기해 봅시다. 40레벨 수락. 근데 때려주고. 뭐야, 진짜 광대들이잖아. 이제 이렇게 해서 모아준 다음에 모아준 다음에 슬래시. 오, 왜 안 죽었어 넌. 이렇게 이러면 1만원 수락. 얘네가 잡기 더 쉽다. 뭐야, 왜 안 돼. 톡 해주고. 자자자자자자, 이렇게 한 방에 모아준 다음에 이렇게 모아서 이렇게 깔끔하네요. 이렇게 이렇게 애들 모아서. 오, 맞는다, 맞는다, 악! 여기다 하길 잘했다. 어딨지? 아, 저기 있다. 일단 초반에는 투자하는 게 맞는 것 같다. 100, 딱 100이지.
쓰라. 35뎀. 자, 한 줄로 모이게 한 다음에 하고 타. 오, 안 되지. 바로 컷. 오, 뭐야, 과일을 주잖아. 그냥 먹어봅시다. 스페인 열매인가? 이거 뭔가 헬리콥터 같이 생겼는데. 아, 맞네. 이제 스태 생기면 과일에다 두자야겠다. 날아다닐 수 있어, 이제. 긍정적이게 생각합시다. 쓰라, 쓰라. 어딨어? 에지 얘로 해주고 모기 해준 다음에. 우와, 렉 때문에 죽을 뻔. 이렇게 모아준 다음에 하나 둘 평타로 마무리. 30개 되나? 12개. 아, 그래도 열매는 보고 가야지. 자, 이렇게 모아준 다음에 하나 둘. 또 6개. 어, 한 번만 더 하면 되겠다. 아야야야야야야. 와. 와, 뭐냐 이건. 뭐, 왜 한 번에 안 주고? 이렇게. 아, 세 개? 이렇게 주고. 뭐 더 줘? 자, 써주고. 하나, 둘, 셋. 됐습니다. 3포인트 완성.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봅시다. 높은 곳에서 해줘야지. 하나, 둘, 셋. 와, 다다다다다다다다. 아이고, 아이고, 잘 난다. 오, 뭐야, 속도 빠른데, 생각보다. 나쁘진 않은 것 같은데? 오! 어, 다굴은 해봐야. 됐다. 사실 60렙이거든요? 이게 가능하려나, 제. 오, 되긴 되네요. 오, 네.
오오오. 왜 그러세요? 플래시 말리고. 오! 플래시 날리고 사자의 노래 컷! 와, 요걸로 갖다가 뭘 할까? 방어? 방어하자, 방어. 방어 좀 올립시다. 체력이 너무 적다, 얘. 얘 부하보다 너무 쉬운데? 오! 오, 뭐 얻었다. 액세서리. 오, 그치, 그치. 이런 게 있어야지. 볼까요? 코에 뭐가 따랑 추가됐네. 왜 안 나오지? 나왔다. 둘, 그리고 이렇게 문 아무런 문제 없이 컷 완료했습니다. 언제 나오지? 아! 날렸다. 오, 잠깐. 우와. 날리고, 날리고. 오케이. 하나, 둘. 날리고. 하나, 둘! 아, 위험할 뻔 했어요. 몸에다가 해주고. 일단 오늘은 여기서 끝내도록 하죠. 자, 오늘은 이렇게 갑자기 또 뜨고 있는 헤이즐 피스 해봤고요. 제일 좋았던 구독과 좋아요, 알림 버튼 눌러주세요. 그러면요, 바이바이. 와, 아니, 뭔, 바이바이.